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왕복 2차로 88올림픽 고속도로가 7년여 동안의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식 개통했습니다. 왕복 4차로로 확장된 것은 물론 이름도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거리는 기존의 182km에서 172km로 줄었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80km에서 100km로 높아졌습니다. 운행시간은 2시간 10분대에서 1시간 40분대로 30분가량 단축됐습니다.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명은 당초 두 도시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울의 머리 글자를 따서 달빛 고속도로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점과 종점의 이름을 따서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정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의 물리적 이동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기념하는 동서 화합의 동산도 조성됐습니다.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자는 뜻에서 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984년 개통된 88고속도로는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정체가 심하고 사망사고가 자주 나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안전히 사고가 없는 도로가 났어야 됐잖아. 이것이 막 돈을 받고도 고속도로 치고 이런 돈, 이런 고속도로를 돈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했었지. 4차로 확장과 함께 88고속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새 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